브레지어 누가 물어봤어요? 브레지어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브레지어? 지금 상단에서 크게 많이 안 빠진 편이죠. 700원짜리가 15,000원 갔어요. 20배 갔어요. 금융위기 이후로 20배 간 종목이요. 20배. 근데 지금 상단에서 약50%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편은 아니에요. 자산 대비 13% 저평가고요. 752억짜리고 회사 재무는 좋습니다. 뭐 재무 볼거 없어요. 저평가에 우량주예요. 제약회사 쳐놓고 아직까지 저평가인데 매집을 못했어요. 매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매집하는 구간이라 생각하시고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매집이요. 그럼 내려왔다가 가겠죠. 올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크게 안 벗어나고 매집을 좀더 해야 된다는 거. 많이는 못 가. 저평가지만 힘 있게 간다, 못 간다? 힘 있게 못 가. 왜? 많이 올려서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걸려요. 자, 단기적인 싸움만 한다. 자, 단기적인 싸움 어떻게 하냐. 이 자리 손절 거 잡고, 이거 뚫으면은, 7,500원 뚫으면은, 바로 문의 한다. 얼마? 6,600원, 손절가 6,600원 잡고, 6,600원 잡고, 이 자리에 7,700원을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손절가 6,500원, 6,600원 잡고, 7,700원을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준다. 왜? 팔아야 되니까. 왜? 매집해야 되니까. 얘는 매집이니까. 지금 인제 매집이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자, 고려제약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올 가을이나 하반기 정도에는 파워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유가가 팍 빠지고 있어. 유가가 쭉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71불이야. 이번 주에 70불 깨집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유가가 깨져야만이 금리 인하를 조금 천천히 해도 유가가 더 많이 내려와야 미국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어느 순간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원자재 가격이라도 내려가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미국 시장 커버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유가는 60% 50%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그거 머리다 두세요. 미국의 지금 유동성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줄어드는 걸 뭘로 커버해야 돼? 미국의 이익금을 원자재가 내려와 줘야 된다. 그래야 기업들의 마진율이 높아져야 지수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들의 하락폭이 계속 크게 나올 가능성이 시장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둬요. 자, 그 이슈로 제품을 생산하는 애들은 돈을 번다. 유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통은 원재료가 떨어지면은 제품 가격 마진율이 높으면은 유통하는 애들도 제품 가격이 상승이 안 되니까 유통도 매출은 늘어나겠죠. 그럼 마진도 늘어나겠죠. 그럼 생산자들도 재미가 있고 유통하는 애들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 시장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내려오는 충격을 안 받으려면은 원자재가 꼭 내려와야 된다는 거. 머리에다 꼭 두세요. 그 다음에 뭐? 전쟁.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거. 전쟁이 끝나면 원자재는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내려가.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